뉴스타파 뽑은 1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시간 만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다 주는 건 어렵다 이런 뜻을 내비쳤죠. 이번에 반기는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제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SNS 올린 거 관련돼서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돼서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정부와 좀 다른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까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좀 더 주목이 되는 이유가 이동 의원님. 네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까지 뭐 반기를 들었다가 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정부와 청와대 얘기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총리와 부총리에 같이 있었던 좀 좋은 관계인데 재난지원금 다는 못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나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는 꼭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공식화돼서 과연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하는지 그냥 관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약속 대련인지 물론 그 홍남기 부총리로서 당연히 그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이 2월 3일이죠? 새해 예산 짜고 지금 한 달 막 지난 거예요. 한 달 3일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추경해가지고 지원금을 준다. 특히 지금 3차 지원금도 안 갔는데 4차 지원금을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한테 주겠다. 이건 좀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국가, 나라 살림 국간을 지키는 부총리로서는 그 뭔가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앵커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저 이낙연 대표가 4차 지원금 줍시다. 그럼 뭐 그냥 왜 줍시다 하고 가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정부에서 반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도 일어나면서 국민의 관심을 좀 더 그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주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지금 김영과 또 다시 한번 지적했지만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하고 아마도 이낙연 총리의 천고로 지금 부총리가 됐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너무 순서가 이 대표가 연설을 하고 홍 부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SNS에 딱 글을 올리고 바로 또 그 최인호 부대변인이 딱 추석 부대변인이 나서고 하는 건 뭔가 좀 잘 짜여진 시나리오 아닌가? 왜? 왜냐면 어제 이낙연 대표가 그냥 연설만 했으면 아마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홍 부총리가 이건 아닙니다 하니까 이게 주목이 돼서 각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닌가요?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한번 충돌했죠. 예. 정세균 총리하고도 충돌했죠. 그러면 두 분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은 혹시 이낙연 그 대표랑 가까워서 우리한테 저렇게 하는 건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해도 풀 수 있고 또 만약에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낙연 대표하고 홍 부총리하고 사이가 조금 껄끄러워졌나? 모르겠습니다. 홍 부총리가 만약에 아이고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떨어지고 뭔가 자꾸 이낙연 사람이라고 저 알려지면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중에 뭔가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조금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복잡한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너무 공식화된 이런 그 재난지원금과 반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뭐 식상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방 있고 치고 맞붙는 것 다 짜여진 연출 같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추론이신데요. 개인적인 시각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남기 부총리와 집권 여당의 불협화음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 의사에는 여전히 권한이 없으신가요? 예. 대통령께 직접 파이핑 명령하신 건가요? 예, 제가 파이핑은 저도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시각으로 현행 위주로 가면서 또 아무 일도 없던지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제가 공직자로서 보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부득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10번 반기, 10번 항복,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홍두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었는데, 김 변호사님, 중요한 건 뭐 집권 여당이 부총리와 싸우든 말든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거를 피부로 어떻게 느끼냐일 텐데, 여기 좀 표를 정리하는 걸 보니까 1, 2, 3차 일단 전 국민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 4차 수준을 준다는 건데, 나라 살림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당의 뭐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이다 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여도 주고 3, 4년도 매달 주면 뭐 월급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굳이 말 얘기하자면. 자 보세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1차하고 2차 사이에 4개월 텀이 있었어요. 그죠? 2차하고 3차 사이에도 한 4개월 정도 텀이 있어요. 저건 뭐냐? 1차를 주고 나서 그 효과도 보고 코로나 상황도 보고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돈이 화수분처럼 마구마구 챙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채, 뭐 일각에서는 미국도 무슨 돈 계속 찍어낸다는데 우리도 찍어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정말 이제 분도 계십니다만, 미국의 달러는 발권 국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발권력이 그 정도 떨어지지, 그 정도 달러와 같은 전에 원화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마구 찍어내면 그거 나중에 뒷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재정학과 화폐금융론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고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수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뭐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3차 나갈 때 보면 나가는 것의 효과를 보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3차 지금 지원금 1, 2월 달이잖아요. 이게 잘 되는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대한 판단도 있기 전에 지금 4차 지원금의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4차 지원금은 참 공교롭게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이에요. 그러니 이거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야권의 어떤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 쉽지 않다, 전 국민 다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남영희 부대변인님, 실제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국간직이 자격 없다, 서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자는 게 집권 여당의 의견입니까? 그리고 4차 재난금을 다 줘야 되니까 뭐 이런 말입니까?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뭐 한데 모여진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저는 지금 저 지도부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의 연설 이후에 즉각적으로 SNS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그 인식과 철학 그리고 그 방법 다 저는 옳지 않았다,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거가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뭐 이 돈을 뿌릴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선거 때 맞춰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들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고 굉장히 비상시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총 GDP 대비 정부 부채는 45.9%, 그리고 가계 부채는 100.9%. 가계부채가 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많아질 때 정부 재정 확장 재정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갔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뭐 재정 건전성, 국감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상시에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당정이 부드럽게 협의하면 되는데,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을 기재부의 정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기재부 전체의 대변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들 국간직위에 그 계속해서 국간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진짜 국민들의 애환을 보듬어야 되는 것이 정부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코로나도 얼어붙은 경기도 살려야 되고, 근데 보신 것처럼 또 나라 살림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걱정이 큽니다. 연예인들도요, 특히 홍석천 씨나 강원래 씨에 이어서 이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현 씨도 오늘 결국 고민 끝에 카페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우리
이태원에 있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절벽 위에 벼랑끝에 서 있어요. 다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가게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상권을 어떤 지역을 살린다라는 거를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상인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뭐 연예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운데 실제로 대표적인 얼굴이 알려진 이들 가운데 이렇게 줄폐업 기사들도 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 가게면 아무래도 유명세 때문에 손님들이 좀 더 많이 가겠죠. 그런데 이런 유명 연예인들의 가게도 폐업을 할 정도면 일반 자영업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뭐 강원래 씨 얼마 전에 직접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억대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고 오정현 씨 같은 경우도 카페가 굉장히 처음에 잘 됐었다고 해요. 직원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버텨서 폐업을 하는 것이고요. 홍서천 씨는 이태원 일대에 한때 레스토랑이 7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폐업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의 직격탄인 것이죠. 이런 분들 외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실음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것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 방식으로 주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일부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대부분 배달음식이나 이런 온라인 산업에 쓰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그런 온라인 산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산업들 아예 영업을 못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영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헬스장 그리고 골목 상권에 있는 시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만 원씩 더 주면서 생색낼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 집중적인 재난지원금, 집중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또 이낙연 대표 말에서는 보편지원이 이렇게 또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선별지원 논리를 분명히 펼쳤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달라고 강원래 씨나 홍서청 씨가 정부를 향해서 호소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인들 폐업 얘기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면 일부 자영업자들, 특히 피트니스클럽, 헬스장은 밤 9시 이후에도 불을 켜놓고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정부를 향해서 점등 시위까지 벌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 정부는 혹은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여러 걱정이 큽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